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대부분이 다 개학을 했어요. 네. 아이들은 이렇게 새학기가 되면 학교 갈 걱정 때문에 새학기 증후군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증후군도 있어요. 네. 네. 반면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좀 한시름 놓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이 9시 등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전북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는데 내년부터는 전체로 확대된다고 해요. 네,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또 아침밥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과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이번 학기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놀부의 미식탐험으로 먼저 떠나봅니다. 네, 지금 뭐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요, 뭐 음료를 마시는 카페도 카페지만 디저트 카페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어요. 네, 요즘엔 이 디저트 카페에서요 아예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뭐 요즘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내놔서 또 그런 또 결과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디저트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 참 많은데요. 저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조각 케이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놀부의 미식탐험에서는 이 디저트를 따라서 맛탐험을 떠나봤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디저트들 만나볼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맛난 음식 찾아 먹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놀부. 살금살금 숨죽이며 집에 돌아왔는데 잠깐! 그 발걸음 우향우? 지금이 몇 시옵니까? 일찍 온다고 약속해놓고선 애정이 식었사옵니다. 아니야, 아이고 마누라 왜 그래. 하루 좀 푸셔. 정말 기분 왕짜증이옵니다. 어째서? 옆집 재파리네는 자기 서방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을 어찌나 해댔는지. 아이고 왜 그니까. 제가 그 옆에 내보다 인물이 못났습니까? 몸매가 못났습니까? 서방 복 없는 년은 먹을 복도 없다더니. 아이고 내 배.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재팔이. 어이, 어이 유대감. 자네 마누라랑 그 맛있게 잡힌 게 보이. 알았네. 뭡니까? 케이크 먹으러 가세. 케이크. 다리 아프지? 꼬쩍 들어줄까? 꼬쩍 들어줄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배고파. 다리 아파. 가만히. 가만히. 가세. 가세. 지루하고 따분할 때 기분을 업 시켜주는 달콤 부드러운 디저트. 가슴 설레는 첫 데이트처럼 달달하고 감미로운 그 맛. 거부할 수 없는 디저트의 달콤한 유혹에 지금 빠져볼까요? 아이고, 마누라 어서 오세요. 나 앞으로 이제 왔잖아. 아이고, 주인장! 아이고, 예. 그저 악마의 주전부리라 불리는 케이크가 어떤가요? 우리 마누라님이 기분이 영하죠. 확 풀 수 있는 그런 케이크.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거 드시면 막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네. 알았죠, 알았죠. 초콜릿. 초콜릿을 뜨거운 물 위에 중탕으로 살살 저어 녹인 뒤 여기 생크림을 부으면 달콤한 초코크림이 완성됩니다. 이 초코크림을 빵 위에 골고루 펴바른 뒤 냉동실에서 두세 시간 차갑게 얼리면 일단 초콜릿 빵 준비 끝! 그런데 이런 데 처음이라 좀 낯설다. 아, 처음은 다 그런 거 아니고 몰라. 아, 왜 안 나온다니? 살짝 얼은 빵 위에 다크초코와 생크림을 섞은 크림을 펴바르면 거울처럼 반짝이는 쇼콜라 무스
케이크가 완성된다. 야, 초콜릿 무스 케이크의 케이크야. 그러니까 잘 먹어봐. 씁쓸하면서도 진하고 깊은 초콜릿 무스 케이크. 어떤 엿보다도 엿?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맛있어. 아, 목이 들어가. 그만이지, 그만. 근데 자수야,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데 배가 고파. 배고파? 나는 조금 기다려. 여보시오. 기다려. 곱게 채썬 당근에 호두와 반죽을 넣고 섞은 뒤 오븐에서 45분간 구우면 메이플 시럽 당근 케이크의 기본 케이크가 준비된다. 사장님, 사장님. 달콤한 걸 먹어서 기분은 좋은데 좀 끼니 될 만한 거 없을까? 배가 살살 고프네. 지금 금방 완성되는 거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실 수 있어요? 뭔데? 지금 당근 케이크라고요? 네, 당근하고 호두하고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서 아마 한 개 요기로 충분하실 것 같은데. 너릇너릇하게 구워진 케이크에 미리 준비해둔 크림치즈와 메이플 시럽을 섞은 크림을 잘 바르면 이것이 바로 메이플 시럽 당근 케이크. 자, 당근 케이크 대령이요. 당근과 호두가 만났으니 영양면에서도 훌륭한 메이플 시럽 당근 케이크는 성장기 어린이 간식으로도 그만이라고. 당근 케이크인데 당근 맛은 안 나네. 그렇네. 애들도 좋아하겠다. 그래. 절대 애들 안 주다 나만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달달한 케이크도 먹었겠다. 간만에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는 놀부 커플. 같이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젊은 연인들을 보니까 소싯적 우리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 우리 데이트할 때. 첫 데이트할 때 먹었던 떡. 떡? 기억나시옵니까? 떡? 무슨 떡이더라? 아, 왜? 이렇게 찰떡처럼 착 붙어있자고 맹세하면서 먹었던 인절미. 아, 인절미. 인절미가 땡기옵니다. 알았네, 알았어. 가세. 놀부만으로 아니랄까 봐 별걸 다 기억하네. 역사 주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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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둥둥 내 사랑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왜 그래? 야, 진짜 업히는 거야? 이리 오너라 업고. 아이고, 주인장. 예. 이제 내려. 인절미 좀 내놓으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절미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보자. 인절미 달라고, 인절미. 인절미 맞습니다. 인절미 떡국물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뒤 각종 견과류와 떡을 올려놓으면 이것이 바로 인절미 아이스크림. 이름은 들어봤나? 인절미 브레드. 빵 위에 버터와 인절미를 놓고 오븐에서 구우면 빵 위로 버터와 인절미가 스르르 녹아내려 혼연일체가 된다. 이것이 인절미의 새로운 발견 아니고 무엇이랴? 옛날에는 그냥 인절미만 있었는데 말이야. 인절미 안에다가 팥도 넣고 또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은 게 아주 시원하고 쫀득하고 찰떡궁합이구만. 우리 궁합 같네. 바로 그 순간 넓은 마누라의 예리한 레이더에 잡힌 이것은 뭐예요? 저 사람들 먹는가? 응. 궁금해? 알아보고 올게. 만나게 삽수는 게 이거 뭐요? 동밤 팥빙수요. 동밤 팥빙수? 잘게 부순 얼음 위에 팥과 인절미, 밤, 말린 감, 견과류를 얹으면 이것이 바로 통밤 빙수. 팥, 밤, 그리고 자네 좋아하는 인절미. 먹고 먹고 또 먹고 시원한 얼음에 쫄깃한 인절미와 고소한 밤이 어우러지니 어르신들도 좋아하겠는데요.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꼭 쉬는 것 같았어.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나른하고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디저트. 이제 단순히 식후 음식이 아닌 추억과 즐거움을 주는 또 하나의 요리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가끔 특별한 맛을 원한다면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 어떠세요? 네, 원래 놀부가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아닌데 놀부 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남편들 또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이 괜찮은 디저트 카페 코스만 좀 잘 알아놔도 무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케이크면 케이크, 뭐 빙수면 빙수 이런데 누가 데려가주면요, 그냥 사랑이 마구마구 솟아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걸 먹어야지 사랑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 며칠은 가겠더라고요. 그 저는 특히 인절미로 만든 한식 디저트요. 그거 특이하죠.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자, 서양에서는 이 디저트가 그 코스 요리의 마지막에 먹는 음식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후에 먹는 음식으로 알고 있죠. 네.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변하면서 이 디저트의 개념과 유형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월요병 때문에 좀 지친 하루를 보내셨다면 아주 달콤한 디저트로 기분 전환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대 오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리는 제17회 아시안게임 개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바로 다음 달 19일에 개막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이제 막바지 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내내 이 대회를 환하게 비춰줄 성화봉송도 전국을 돌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성화봉송이요. 오늘 우리 저 군산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뷰 오늘의 이소연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7회 아시안게임 성화봉송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아시안게임이 처음 시작됐던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지난 차를 내서요. 정말 세계 곳곳을 거쳐서 오늘 이 군산에 지나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군산시 체육진흥과 유종도 주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성화가 군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네. 어느 곳에서 와서 어느 곳으로 가는 건가요? 아, 충남 보령에서 출발을 해서 차량으로 와가지고 조천동 사거리에서부터 시청 사거리까지 봉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군산에서만 몇 킬로미터를 성화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군산에서는 8개 구간으로 나눠서 1.5km 정도 봉송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성화 봉송 주자들은 어떤 분들이 군산에서 뛰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주자를 선발하게 됐는데요. 군산에서는 47명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산 시민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군산 시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진작 알았더라면 신청을 했을 텐데 참 아쉽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도요, 마음이 뭔가 조금 이상했는데요. 직접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군산시청 조종팀에 소속해 있는 이선희 선수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첫 번째 주자였어요. 네. 떨리지 않았어요? 아, 엄청 떨렸어요. 아니, 사실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긴 네, 거리가 아니었을 텐데 네, 직접 뛰시는 분은 정말 길게 느껴졌겠다 싶었거든요. 네. 직접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짧은 거리인데 직접 뛰니까 진짜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이게 여기 군산시청 직장경기운동부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한번 참여해보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혹시 오늘을 위해서 어젯밤에 준비를 했다거나 혹시 그런 점이 있을까요? 조금
떨린 마음으로 자긴 했는데 그래도 잠은 잘 잤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에 출전하시는 모든 선수분들 진짜 피나는 노력과 땀을 흘리면서 많이 이 시합 하나를 준비해 오셨을 텐데 좋은 성적 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9월 19일 개막까지 이렇게 성화가 우리 지역 전역을 돌고 이제 인천으로 향할 텐데요. 45개국 13,000여 명이 함께하는 제17회 아시안게임에 정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선수들도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늘의 이세연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활력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수집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고 계신 분들인데요. 네. 아주 독특한 물건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야, 어떤 이색 수집품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여기 개성 넘치는 수집품으로 활력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난감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하죠. 남자들의 로망, 로봇부터 영화 속 주인공을 꿈꾸며 밀리터리 소품들까지 이색 아이템을 수집한다는 멋진 남자들. 과연 이분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한 카페로 출동. 그런데 이색 수집가는 어디에 있죠? 옆에 카페점 매니저가 뭐 수집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방치겠어요? 분명 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인공 누구일까요? 아, 제가 아니라요. 이쪽 분이세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쿨가이 김진보 씨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커피를 만드는 섬세한 모습을 보니 주인공의 이색 취미가 좀처럼 상상이 안 되는데요. 과연 어떤 물건을 수집하고 있을까요? 혹시 커피와 관련된 건 아닐까요? 주인공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독특한 거 수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어디에 있다는 건지 작은 눈 크게 뜨고 요리조리 살펴보는데요. 도무지 이색 물건은 보이질 않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바로 7, 80년대 유년기를 보낸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했던 로봇 캐릭터이자 건프라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프라 모델. 제가 24살 때쯤 그때 제 친구가 선물을 해줬었는데 그때 선물을 해준 게 건담이에요. 그걸 선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만들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막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요리조리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마치 애니메이션 속 김박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틈만 남은 좀 이거 만지고 있네. 응? 이건 얼마나 된 거야? 이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나 봐. 맨날 먼지가 털죠. 좀 개인적인 어떤 취미니까 아무래도 저는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차분해지기도 하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담 프라모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집에 가시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아지트를 찾아갔는데요. 우와, 세상에나 이렇게나 많은 프라모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것 하나 없이 당당하게 위용을 뽐내는 프라모델들. 이런 프라모델들이 실제로 지구를 지킨다면 외계인 백트럭이 와도 끄떡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 60에서 70점 정도 되고요. 근데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 보면은 한 100점은 그냥 넘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면 여기 안 만든 애들도 아직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쪽 건프라 계통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된 놈이니까요. 사실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뿌듯한 게 이제 있고 성취감이 있다 보니까 다른 놈들도 이제 사고 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새 이렇게 좀 많이 된 거죠. 로봇 프라모델을 수집하는 분들이 가장 설레는 두 번의 순간. 택배로 물건이 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조립하는 때가 아닐까요? 어머, 눈에서 레이저 쏘시겠어요.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이것을 뭐 선물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이걸 보고
야 이거 네가 웬일로 이런 걸 주냐 이러면서 더없이 이렇게 좀 행복해할 때 제가 더 큰 만족감을 느끼죠. 김 박사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오늘의 로봇 프라모델. 앞으로 다른 녀석들과 함께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데 한몫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걸 만진다는 그런 편견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하나의 취미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면서도 제가 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분명 다른 분들도 이것에 빠지게 되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실 거예요. 집중되는 시간을 가지고 싶으시거나 이제 성취감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한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만날 주인공, 어떤 물건을 수집할까요? 남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 그걸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따라오세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별난 한문으로 통하는 것 같은 오늘의 주인공. 진짜. 이름만큼이나 별난 물건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맡은 일을 꼼꼼하게 잘 해내는 직원 같은데요. 과연 무엇을 수집하고 있을까요? 주인공의 판전 매력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표식 같은 게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간소화돼 있긴 하지만. 저도 저번에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좀 놀랐어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한편 생각하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좀 남들이 싫어하는 거래요. 남자들이 특히나 거기 2년이나 갔다 왔으면 됐지 또 뭐 이렇게 수집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나왔어.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내가 잘 보관하고 있지? 읍사 미니 군사박물관을 연상하게 하는 이곳. 군복에 나는 배지며 부대마크, 계급장까지 이걸 다 수집하셨다네요. 제가 수집하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자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룩 무늬와 군용품들. 근데 이거 다 어떤 계기로 수집하셨는지 참말로 궁금합니다. 신에서 방영됐던 머나먼 정글과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거기에서 주인공들이 어떤 의상들을 착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그것을 착용해보고 싶어서 저도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다 보니까 13년이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수집하게 됐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연막탄이라는 소재인데 이 연막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요새는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 플라스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장난감이죠. 그리고 군인의 멋이 좔좔 흐르는 제복과 군복, 이것도 소개 좀 해주세요. 미 육군 정복인데 상당히 구하기 힘들었어요. 위에 보면 우수 보병 기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는 낙하산 그 훈련을 받았을 때 받는 거고 그리고 공수 훈련에서 가장 먼저 낙하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격을 잘해서 사격 기장을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탕위 기장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면 훈장을 받게 됩니다. 제의가 무슨 훈장이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 자체는 어떻게 보면 2등병부터 시작해서 대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또 다시 사관학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수집품들 덕분에 해박한 군사 지식까지 섭렵한 주인공.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군복까지 입어보는데요. 처음 해봤던 조용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막 출격하는 영화 속 군인으로 변신했습니다. 30kg 이상 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무거움을 딱 끼는 순간에 저는 군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과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터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 긴장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함께 있는 이분 역시 범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저도 서바이벌 밀리터리를 하고 있고요. 제 주 종목은 미니어처 제작입니다. 마블 히어로, 건프라, 각종 미니어처를 제작하는 이분은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물건을 모으는 수집가들에겐 정보통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물건들을 색도 칠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출고 당시 밋밋했던 모습의 각종 미니어처에 색깔을 더해줌으로써 실사화시키는 게 이분의 특기라고 하네요. 제작을 함으로 해서 이 일반적인 장난감이 아 이게 장난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신세계로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안녕하세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수집품으로 즐거움을 찾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분야든 열정을 쏟아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의미 있는 작업일 텐데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하나 둘씩 모아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로봇 조립하는 저 모습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르거든요. 네. 완성됐을 때 그 뿌듯함, 그 꽉 찬 느낌. 저는 보고만 있는데도 배불러요. 밥 다 먹었어요, 오늘 저.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밀리터리 소품 수집하신 분은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 물품을 수집해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저력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개성 넘치는 수집품으로 활력을 찾고 계신 주인분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재미난 취미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외장과 함께 강물에 투신한 지조와 절개에 상징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진주 남강의 논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논개 성씨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성씨요? 성씨. 아, 요거는 제가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아, 논개 성씨가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화면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와, 오늘 뭐 날씨도 좋고, 어? 아니, 이거 먹을 거 아니야? 아니, 미나가 준비한 거야? 미나야, 미나 맞지? 어, 얘 왜 이래? 오, 한복, 오, 머리, 오, 미나 환갑잔치 간다! 앉으시오! 오늘 또 얘가 왜 이러니? 야, 이거 오빠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아, 좋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난 얼굴이야? 아무래도 미나의 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리 와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먼 산을 쳐다보면 기분이 또 한결 나아지니까 저 앞에 보이는 산. 아, 저 산이 오빠 명의로 돼 있거든. 조선에 왔어! 정표상 주소! 잠깐! 아유, 얘 왜 또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왜 그러는 거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가 시켰어? 나를 죽이라고 누가 시켰어? 담당 PD! 농계 할머니를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농계의 성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건 기본 상식이죠. 김논계 할머니이십니다. 맞죠? 여기로 가보시면 농계의 성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전라북도의 주촌마을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 이거 어떻게 찾아, 주촌마을을? 아니, 알 수 있는데 다 있다니까요. 아, 진짜요? 네, 괜히 농계 있겠어요. 오케이. 아, 자, 가요, 가요. 앉아. 가요, 가요. 외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한 의암 논계. 꽃다운 나이 20살. 그녀가 목숨을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로운 희생을 택한 논계의 이야기가 있는 곳 전북 장수로 보물지도가 찾아갑니다. 힌트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청인데요. 야, 아니 여기서 여쭤보면 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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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논계를 찾아서 떠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주촌마을에 가려고 하는데 아, 거기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전북 장수군에 있습니다. 어? 예. 써있어요. 한번 여쭤볼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저희가 예. 주촌마을에 찾아왔거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아, 여기가 주촌마을 맞습니까? 예, 주촌마을입니다. 저희 논계의 성을 알려고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김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논계. 아니죠. 아닙니까? 예, 아니죠. 그러면 이논계. 아니죠. 아... 자, 우리 논계님의 성씨는 네. 신안 주씨입니다. 아, 네. 여기가 주촌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주농계, 예. 주주. 혹시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관계가 상당히 깊죠. 주씨들이 집성촌을 이루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주촌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지 않았느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던 주촌마을.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괴롭힘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금은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이 되었다네요. 논계라는 게 좀 의미심장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시죠? 네. 예. 근데 논계님의 그 사주가
그 참 희한하죠.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에 갑술시. 갑이 네 번 들어가네요. 사갑술에 아주 희한한 그 사주를 타고 났기 때문에 개를 놓다, 놓은 개 하다가 논개. 이렇게 맹명했지 않은가. 그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그 이제 논개님의 아버님이 지었죠. 마을 훈장을 지내던 아버지 아래서 귀한 외동딸로 태어난 논개. 양반가의 여식으로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자랑했던 그녀는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노은계 할머니가 너무나 미인이시니까 이 서당이 잘 됐을 것 같아요. 20리 밖에 있는 그 남자들도 글 공부하러 여기로 왔을 것 같아요. 논계님은 하도 그 총명하고 기특해서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계의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민며느리로 팔려가게 된 논계는 당시 고을의 현감 최경회의 도움으로 무죄로 방면됩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 논계 모녀는 그 이 고을의 현감이었던 최경회 현감의 그 내아에 그 관비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께서 오랜 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 사망하게 되자 논계는 나이 17살에 최경의 현감의 그 부실로 들어갔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논계는 남편을 도와 전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진주성 싸움의 큰 패배로 최경회가 죽게 되자 그녀는 원수를 갚기 위해 기생으로 위장한 채 승전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손에 가락지를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다 끼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외장 게아무라 로쿠스케 장군은 아마 그 막 키도 팔대장 신이고 몸무게도 상당히 큰 그 장사여서 그 가락지를 안 끼고는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락지를 다 꼈다는 거는 죽을 각오로 그 자리에 갔네요. 그렇죠. 예, 각오가 다 돼 있었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논계 이야기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녀의 의로운 희생을 기리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1846년 장수의 현감이었던 정주석이 제작한 논계의 비석인데요. 가운데에 금이 간 이 비석에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된 만큼 여기 보니까 이게 비스듬히 이게 좀 깨졌다는 자국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금이가 있죠. 네. 1942년도에 그 일본 그 순사들이 예, 저 비석마저도 파괴하려고 그런 순간에 하늘에서 그냥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면서 순사들이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장수 청년들이 저것을 땅을 파고 다시 묻었다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캐내면서 조금 그 금자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장수분들에게 준홍계 할머니는 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큰 의미고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음력으로 9월 초 사흔 날에는 논계님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그 추모제 겸 논계제를 지금 지내고 있죠.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한 충전. 지금도 장수 사람들은 논계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앞서서 재현했다는 게 참 영광스럽네요. 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몹쓸 재현을. 준홍계 할머니는요, 가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한 이 전라북도의 또 자랑스러운 선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욱더 큰 보물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꽃다운 나이 20살. 논계는 외장을 끌어안고 차디찬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남강의 푸른 물결 속으로 사라졌지만 열 손가락 마디마디에 새겨진 의로운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동안 이 논계를 관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관직에 있는 그 기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논계 이야기를 최초로 소개한 책이 바로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책에는 논계를요 기생을 소개하는 창기편에서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효자와 열녀를 소개한 효열편에 실어놨다고 합니다. 이것만 그리고, 봐도 이 논계가 기생이 아니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해설사께서 계속 논계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장수분들은 논계님을 붙여서 깍듯하게 존칭을 붙인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논계가 자랑스럽기 때문일 텐데요. 논계의 고향 장수에는요. 생가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이 잘 조성되어 있고 또 기념관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논계가 자고 나란 곳 장수로 가셔서 논계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보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한옥을 무대로 한 공연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주 한옥마을의 마당 창극도 그렇고요. 또 고창에서도 광대열전이라는 공연도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판소리의 고장 그리고 사랑의 고장 남원에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공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광활루 연가의 춘향의 이난초 명창과 소리꾼 임현빈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기로 광활루 연가 5월부터 이미 공연을 시작했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5월부터 10월 11일까지 저희들이 장장 5개월에 걸쳐서 광활루 연가를 지금 절반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은 공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투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 네. 저희는 남원시립국악단 단원이고요. 네. 저기 이난초 선생님께서는 저희 예술감독님을 맡고 계시는데 직책을 네. 공연에서는 월매를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선하신데 월매 역을 맡고 계시는군요. 그럼 임현빈 씨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공연 좀 속에서 이드름 역을 맡고 있는데요. 네. 하면서 그 조연출 역도 좀 맡았습니다. 조연출? 네. 말하기 좋아서 조연출이죠. 사실 심부름꾼이에요. 아,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데요, 그게. 그렇죠. 네.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럼요. 이제 연출 선생님은 큰 섬만 이렇게 짚어주시고, 네. 이제 가시면 그 섬산 이런, 네,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지금 네. 현재까지 나사를 조이는 게 또 조연출이잖아요. 그럼요. 좋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장기간 공연이다 보니까, 네. 이 상주하면서 그 좀, 어렌지해야 될 부분이나 네. 수정해야 될 부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원 중에서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5월부터 공연이 시작이 됐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첫 공연 때부터 객석이 만석이었다고요? 80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첫 공연에. 그리고 지금까지 매회 만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들 좋아하세요. 이야. 네. 정말 반응이 뜨겁네요. 네. 몇 회 정도 했죠, 지금까지?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거의 절반이 넘어갔어요, 지금. 뭐, 날씨 때문에 좀 못하는 경우 빼놓고는 이제 뭐,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 상관없이 네. 만석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남은 시민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셨다면은 네. 올해는 거의 전국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요. 그래서 너무 반응도 좋고 뭐, 비가 와도 저희 배우들이 빨리 철수를 못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그 의자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적시면 네.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다시 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네. 또 시로 이렇게 그 과로 네.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공연을 하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무늬가 빗발듯이 이렇게 많이 너무 이분들이 그 열정을 갖고 와서 이렇게 보시려고 이러고 계시니까 네. 이 배우들이 철수를 못 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폭우가 아니면 됩니다. 예, 거의.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광활루에 오셔서 이게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나눴던 데인데 예전에 네. 그런 아 여기가 사랑을 했던 데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가시는데 창극이란 걸 하게 되니까 이걸 보고 몇백 년 전에
춘향과 이도령이 살아온 것 같다. 아주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정말 반응이 뜨겁네요. 남원 외교관이시네요. 네. 특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다시피 이 무대가 광활루여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중 무대에서요. 네. 수중 무대를 만들어서 또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 제 나무 자연 그대로에 거기다 이렇게 이제 레이저 이렇게 쏴가지고 네. 이쯤 때 보시면 제가 지금 오작교 다리가 보일 겁니다. 네네. 오작교 다리가 보이고 그 뒤로 보시면 또 이제 강한 루각이 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말 환상적인 그런 세계적인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무대입니다. 네. 네. 일부러 이런 무대를 만들려면은 여담으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연출님이나 네. 이건 10억짜리 무대다. 10억짜리 예, 예. 그렇죠. 네. 이거는 아마 돈을 투자해도 만들기 어려운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춘향전 하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광활루 연가 춘향은 좀 색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저희가 그 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뭐랄까 변학도의 악행? 네. 이런 거를 좀 농민들이 풍자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네. 농부막에서 그게 좀 새롭고 두 번째로는 또 춘향의 순환 소위 십장가라고 하는데요. 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듣는 거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든 퍼포먼스적으로 긴 천을 들고 몸짓으로 이렇게 좀 순환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좀 만들어봤습니다. 작년에도 이 가인 춘향이라는 국악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작년 작품과 비교해서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지게 그 차이가 난 거는 방금 얘기 화면에도 잠깐 나왔다시피 그 십장가 대목에요. 매를 맞지 않고 어떤 이렇게 무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퍼포먼스로 이렇게 했던 그 장면하고 또 그 농부가 신하고 네. 두 가지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 차별화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렇군요. 네네. 많은 출연진들이 몇 달씩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렵고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떨 때 가장 힘드신가요? 저희 단원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갈고 닦고 이렇게 창극을 많이 하는 단체의 단원들이었기 때문에 큰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요. 네. 이제 그 날씨, 바람이 분다든지. 야외 공연이다 보니까. 그렇죠. 야외 공연이기 네. 때문에요. 바람이 불면 이제 의상이 이렇게 막 날리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천시라든가 뭐 이런 거 빼놓고는 크게 뭐 어려운 점 아까도 없고. 말씀드렸듯이 네. 폭우가 아니면 한다는 게 조금만 비가 오면 또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외지에서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안 가고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 가야 된다고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처음보다 갈수록 지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객 수가. 네. 아니, 정말 비가 와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너무 좋다고 언제 공연하냐고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반응 보여주셔서 배우분들이 힘이 막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아주 폭우가 아닌 이상은 저희들이 무대에 이렇게 앉아있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의상이 다 이렇게 젖어서 나오면 이렇게 촉촉하게 다 젖을 정도로. 그 정도가 돼도 저희들은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네. 그 열정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 관객분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공연은 한옥 자원을 활용한 이 야간 상설 공연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해마다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제 하나의 주제를 춘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매회 매년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에도 네. 또 노력할 거고요. 특히나 내년에는 전통 더 전통적으로 남원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완판을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전통으로 다가가겠다라는 포부도 있고요. 네, 방송 보시면서 아, 나 저 공연 보러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번 공연 어디로 가면 또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남원을 그 정말 이 우리 저희 공연을 안 보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 올여름에. 네. 네, 그래서 남원에 오시면 너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강활루원, 강활루 안에서 수중무대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뭐 네. 장소 찾으려고 뭐 힘드실 것도 없고요. 네. 그냥 강활루에 오시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 네, 매주 토요일 오후 밤 8시에. 네.
네, 펼쳐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10월까지 공연이 쭉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및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앱 개발 가능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경력 1년차 이상인자이며 학력은 무관합니다. 화장지 펄프 제조회사에서 전기 설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전기 관련 학과 졸업자, 야간 근무 가능자를 우대하며 지원 마감 일자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서적 도매 사업장에서 이번 달 말까지 영업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며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등을 하는 물류기업에서 항만 하역 감독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전북 군산을 비롯한 부산, 전남, 경남 등이며 접수는 9월 10일까지 당사 홈페이지로 접수합니다. 네, 이제 추석 다가오면서 성묘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벌초 갔다가 벌에 쏘여 오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벌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신고도 30% 이상 부쩍 늘었다고 해요. 네, 산에 가실 때는요, 음식이 강한 그 음식 냄새가 강한거나 또 이 향수 냄새, 뭐 화장품 냄새 이런 게 벌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 청량 음료나 수박 같은 단 음식을 옆에 두는 건 좀 피하시고요. 네. 벌집을 혹시 보더라도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119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